크고 작은 허리 통증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은데요. 열대야에 골반, 허리 통증까지 있다면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겠죠. 뒤척이다가 밤을 꼬박 새면 생활 리듬이 더 깨집니다. 허리 통증을 줄이면서 숙면을 끌어내는 취침 자세는 무엇일까요? 허리가 좋지 않은 경우 잘못된 자세로 잠을 자기 쉬운데요. 자신에게 편한 자세로 눕다 보면 허리나 골반이 뒤틀린 채 몸을 똑바로 펴고 자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요통으로 이어지게 되고 더 나아가 척추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바른 자세, 즉 천장을 바라보고 반듯하게 눕는 자세로 잠을 자면 여러 이점이 있습니다. 허리 건강도 좋아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엎드리거나 돌아 눕는 습관은 요통을 유발해 수면을 방해합니다. 특히 옆으로 눕는 자세는 좋지 않은데요. 똑바로 누울 때보다 허리에 약 3배의 압력이 더합니다. 엎드려 자는 자세는 어떨까요? 머리의 무게가 목에 가해져 목과 어깨에 부담을 줍니다. 이 또한 허리 통증을 불러일으켜 숙면을 취하는 데 방해가 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거나 책을 읽는 습관도 허리 건강에 좋지 않겠죠. 책을 읽다가 잠이 들면 비틀어진 자세로 인해 수면 중간에 깨게 됩니다. 기상시 가볍게 근육을 풀어주면 허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밤새 요통을 겪은 사람은 일어날 때 굳어있던 허리의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멈춰있던 근육을 풀면 여러 가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올바른 수면 자세에 추가될 팁이 있습니다. 반듯하게 누워 잠을 잘 땐 낮은 베개를 이용하고 무릎 아래에 베개를 놓도록 합니다. 이런 방법이 척추 근육의 긴장을 낮춰줘서 숙면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 헬스 인사이드였습니다.